잡경기 조정만 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건 이펙트 이런 거는 뭐 봐도 못 치고요. 네. 와, 폭발력 들어갈 때 이 돼지가 어떡하죠? 네. 시간 이거 저 이펙트 떴을 때 진짜 살려야 돼요. 근데 살릴 방법이 있나요? 주술사를 안 다뤄보신 분들은 폭발력 저거 날아오는 거 다 보이는데 왜 맞아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저게 사실은 방어불가기 때문에 날아오는 거 뻔히 보고도 맞아야 되는 그 굉장히 가슴 아픈 기술입니다. 네. 아, 그런 게 하나쯤은 있어야 주술사죠. 네. 네, 어우, 진짜 한방을 날릴 때만큼은 주술사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 타겟팅에 맞대는 타겟팅. 아, 네. 진짜. 한방을 날리기까지의 그 설계가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게 주술사를 플레이하는 참맛이다라는 거를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경기였습니다. 네, 중요할 때 시간 벌면서 뭐 결계를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버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었고요. 언제나 상대의 탈출기를 모두 다 빼놓은 상태에 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것도 쉽게 해내는 걸 보면 진짜 김신겸은 역시 김신겸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온 경기였죠. 네. 오, 여기 마지막 경기인가요? 아, 네. 아, 이건 3경기에서 네. 역전의 드라마의 뭐 서막이었죠. 이 체력으로 해가지고. 저 때부터 따라갈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성으로 아 이거 마지막 세트 가겠구나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와 이게 예. 여기서도 그렇죠. 자 한 대 등고 때렸는데 KO 지난 시간이 네. 아쉽게 한숨 호흡 쉬면서 네.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 다음 허무하게 그렇죠 허무하게 네 이 정도까지 괜찮아요. 주술사 콤보 연습 한번 해볼래? 지금부터 시작. 네. 딱 들어갔죠. 요거 네. 뜨면 세지 탱크 세 방이에요 그냥. 빠! 빠! 홍마령이 쉴 틈 없이 몰아치면서 생명력을 네. 옆으로 날린 거죠. 36초였네요. 36초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경기. 자 역사 영목목 이선 선수 권사 코정은이과 배준성 선수가 대결하는데 응원. 일단 응원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먼저 역사 영목목 도곡동 불도끼 강남 네. 역사 나왔죠. 야 네. 강남 역사 도곡동 네. 불도끼. 네 아이디나 이런 닉네임을 끝내주는데 그 순한 외모는 또 좀 다른 반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저렇게 여러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프랑카드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에 맞서는 꽃종인의 권사 배준성 선수는 솔직히 한 분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렇죠. 1당 100에 솔직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예, 거예요. 저기 오늘 오셨는데요. 네. 한중 취향자 8천만 원 가져간 그렇음도 안 부러워. 네, 아, 요, 얼굴 가리시면 좀 곤란한데 예. 네, 아주 산남산녀 커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커플로 오신 분들은 자기 옆에 남자친구 눈 어디다 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 경계를 잘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들 역시 저희가 소개를 화면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자 이수환과 배준성입니다. 선수들 함께 보시죠. 지금 캐치 실수하면서 아직 이수환 선수 적응하지 못한 모습인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회 왔어요. 기회 잡았거든요. 확실히 잡았어요. 여기에서 끝까지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 한준호 선수가 거리 두면서 아주 빨리 뛰고 있어요. 자 막판에 이거 마지막 판에 박원 발산 바로 빼고 손볼을 넣고 무릎차기가 들어가면 이제 장아코를 다시 돌아와서 이기는 거였는데 무릎차기가 맞기였다가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가동 맞기가 좀 너무 많이 뜬 것 같아요. 도곡동 불도끼 얼마나 강력하면 불도끼가 못하는지 오늘 그것 때문에 긴장도 덜하고 그런 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랑 권사분들이랑 연습을 많이 하고 반드시 제가 이겨서 8강 올라가겠습니다. 자, 빅맥 한 번! 심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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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치기! 아, 권사 상향 좀 그 목적으로 나는 맞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걸 수가 없게 만드는데요. 네. 아, 발이 게임 내내 얼어 있어요. 갈아져서 어떻게 질 거 예상하고 있었어요. 1라운드나 2라운드 쓸 줄 알았는데 한 판을 못 이겨가지고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원패는 백지성이 만세인데요. 인생을 즐기세요. 제가 지금 어디 가서 이쁘니까 그냥 원래 알고 있어요. 잘 만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실력을 잘 모르겠어요. 평생 올라오신 분인데 그래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제가 실수를 안 한다면은 이길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둘 다 처음인데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기를 하다가 두 명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멍멍 역사 동욱동 물도끼 이소환입니다. 와, 동욱동 불도끼. 하지만 지난번 경기에서는 그 불도끼만을 시원하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을 뜨겁게 아이들만큼 그런 멋진 모습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한줄 하는데 눈썹해진 거예요, 그때는요. 그래도 또 역사가 한방 몰아칠 때는 누구나 다 환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한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과연 이소환 선수 진짜 그 한방 몰아치게 진짜 박유로 끝나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맞잖아요. 자, 권사 꽃정 유니컨 배준성입니다. 네, 오, 벌써 또 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게임도 아주 잘하고 또 지난번 경기는 워낙 강력한 상대를 좀 만나서 그렇지 기공사이기도 했고요. 오늘 울분을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 경기에서. 네, 뭐 기공대 윤정호와 사실 뭐 역사는 또 다른 형태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컨셉 때 보면 예. 윤정호 선수가 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긴다는 건 애초에 포기하고 그럼 나는 패자부가 좀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오, 근데 이수환의 네. 임팩트가 있었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아주 많은 뭐 경기를 뭐 보여준 선수들의 느낌까지 아니었는데 이건 약간 좀 닉네임 때문일까요? 동욱동 물도끼. 네, 솔로들의 이 울분이 네, 여기에 솔로들은 전부 다 특이했을 것 같아요. 네, 저 제 여자친구 얼굴 이쁜 거 알아. 여기서 이제 바로 턱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이겨서 패자 무한점 가도 99-1 나와요 이건요. 그렇습니다. 네, 남산 볼트는 전부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과연 어느 순간 발전이. 근데 솔직히 배준성 선수도 상대가 너무 세서 실력을 못 발휘한 거예요. 네, 이렇게 무너진 선수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양 선수들 경기 준비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수환과 배준성의 대결 경기 시작하자. 권무로 빠르게 탈출광풍을 빼냈습니다. 네. 초반 권무의 탈출광풍을 먼저 허용한 거는 조금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올려치고! 자, 계속해서 공중이 왔다! 초반 분위기는 괜찮네요. 네. 자, 서로 탈출기는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역사가 쥐에 있을 때 네. 또 끌어오고 역사가 돌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네. 야, 이 또 쇠기 입회 진짜 이건 여기서 지지! 야! 저 안내서! 나가자며! 이거 과격 격성! 과격 격성! 불도끼! 네! 불도끼만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 뭐 손뭉치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오늘 불도끼 맞네요. 네! 자, 여기서 다하고 있을 백주성이 아니겠죠? 내려친거 보고 있어요! 자, 2연타! 3연타! 올려! 아이고! 내려찍기! 자, 강타! 공중 차고요! 자, 이수환 선수는 1번 했던 건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자, 탈출 완벽! 네, 가까이 들어가서 폭딜은 안 되는데 설계를 조금 더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아, 뛰어치기 빗나갔습니다. 자, 11명 저항은 좋기 때문에 적화력 계속 주면서 플레이해야 되고요. 네, 자, 서로 탈출기 주고받은 상황에서 좋아요, 사진 상태! 돌리고 있어요! 지났다! 돌리고 역전의 쩌지고 큰일 났습니다! 자, 동욱동! 뭐 더 위험해야 돼요! 배준성 선수 불굴 돌아오기 전에 끝장내요! 자, 이거! 자, 일부러 건드려주고 상태 좋았습니다. 설마 이거 역전? 아, 나다다. 네, 배준성 선수. 와, 오늘 작정을 한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내 초반에 많이 받을 거죠. 그런데 한번 권사이 짜는 때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사 페이스예요. 이게 권사의 경기고 그동안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한 번에 뚫어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이 분위기 볼 때 이 동욱동 불도끼 이 선수까지 올라가게 되면
역사 4명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4강, 8강에. 아, 그런 것들을 이런 권사 다른 선수들이 좀 막아줄 필요도 좀 약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저 권사가 어려운데 그래도 꽃정이니까 자, 벤준현 선수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잠깐 이수환이 도끼질! 공격 기회를 먼저 내준 거는 권사 배준성 선수였습니다만 네. 후반까지 침착하게 기회를 보다가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면 경기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나오면 불을 켜고 요 정도 때리면 다 끝났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부터 따라갈 거라고 역시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만 네. 역시 잘 끌고 가는 심상치 않아요. 네. 발평이도 보시는데 혹시 이 권사 와 산사들 내려찍기 네. 여기서 마음이 급해질 법도 한데 다운심이 좀 한번 걸어주는 센스. 그렇죠. 일부러 다운 반격 건드려주고 반격. 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와,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 때는 뭐 상대 윤종호가 워낙 세서 그렇지. 자, 그 외에는 내줄 수가 없다. 자, 물론 집착하게 잘 경기를 플레이했던 도옥동 불독 이수환 선수긴 했습니다만 상대편에 한번 돌리기 당하면 안 됩니다 진짜. 자, 부단 인증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쇼! 네. 자, 먼저 들어갔죠? 자, 쓰러뜨리고요. 끝나게 가져갔네요, 컨셉을. 네. 자, 서로 탈출기 다 빠졌어요. 역사의 승리를 가져가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드리블이냐 맹공이냐 둘 중에 하나. 네. 배중선 선수는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쪽으로 네. 선택한 것 같아요. 맹공으로 컨셉을 잡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안 들어가죠. 네. 잡고 올려치고요. 자, 이 와중에도 불굴 견제하면서 꼼꼼하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공격에 나를 세우면서도 방어까지 챙기는 모습이죠. 자, 붙었죠? 쓰러뜨리지 못했고요. 쓰러진 다음에 강타 거리줍니다. 오늘 캐치도 좀 좋고요. 네. 서로 탈출기를 주고받는 상황이 된다면 자, 여기서 몰아쳐야죠. 몰아쳐야죠. 반격 시작. 자, 발구르기 위에 있을 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저항 상태의 정에게 너무 들어갔다 기회 한 방에 내줄 수 있습니다. 역사한테 네. 한번 잘못 걸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대치 상태 잼다 방어 대치. 정말 기절 뜨고 네 고불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반피까지 가능하죠. 12연타. 네, 오늘 권사 배준성 선수가 네, 경기 운영 자체가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좀 훌륭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대치 다시 한번 다운 끌어드리고 다운 심리전을 네. 고안에 있어서 이수환 선수가 조금 성급하게 탈출기를 쓰는 것. 세기 쓰고 있고요. 네. 자, 이 다음에 아마 박이 한번 나와요. 도끼질. 아이고, 하다 말았어요. 적당하게 돌아오고 그리고 올렸죠. 탈출기 없고요. 네. 아무리 돌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으로 끌고 가게 되면 답답한 건 역사입니다. 네. 야, 오늘 체력차 많이 나요 지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일어나 대시. 지금 계속 포인트 따가고 있는 건 벽헌사 배중선 선수예요. 네. 네, 항상 후방 이동 이후에. 네, 캐치를 성공 좀 잘 지르고 있었고요.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잡혔죠. 들어오기조차 허용하지 않은 지금 꼼꼼한 플레이. 네. 자, 이후에 잡았죠. 네. 탈출기 뽑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감 있는 그렇죠. 역전을 한번 만들 수 있는 불굴의 그런 힘을 이상하게 캐치를 쳤는데 이거 불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했는데요. 네. 네, 발목 강타로 그냥 상대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로큐 넘어뜨려버리고요. 좋습니다. 오늘 경기 첫 세트보다 더 잘했네요. 네. 오히려 물어오는 경기력을 배준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상대로는 치지 않겠다. 의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게 경기 내용에서 딱 보일 정도로 노련하게 드리블 그리고 데미지 줄 때 확실하게 주고요. 네, 약간 좀 그 집착한 것 같았던 도옥동 굴독기의 우리 이선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불독기 맛을 1세트도 좀 나왔었는데 네. 이 경기는 아예 뭐 맥을 못 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진짜 그 뭐야 통나무 찍듯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붙어 싸우면 역사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 상상 얘기도 있었는데 야, 패기와 뭐 회피 뭐 여러 가지 모든 뭐 상태 이상 저항들 오늘 그냥 말 그대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이제 경기 결정력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크 타이슨이 생각날 정도로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맞붙어서 싸워주지 않으면 답답한 게 또 역사기 전 아웃파이팅 구사하는 게 배준선 선수 스타일이죠. 네, 빠져 후방 이동했다가 순간적인 대시로 폭딜을 넣고 빠지고 폭딜을 넣고 빠지고 결국 두 번째 세트 승리를 거두면서 2대 0을 앞서 나갑니다. 아, 친구들이 저렇게 취업풀도 동료들이 예, 만들어 왔는데 진짜 실력 한번 보여줘야죠. 자, 과연 자, 불독기 실력 3세트에는 나올 수 있을지 양 선수들에게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3세트 경기 시작하죠. 남았기 때문에 발구르기 깔고 안전하게 콤보 가져가려는 네! 아! 도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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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색깔 잘 들어왔어요! 네! 마피! 자, 철벽까지 빼내는데 성공했고 일단 공격기에 다시 한번 잡는 건 배준선 선수입니다. 네! 역습 한번 가야죠! 강따로 띄우고! 그렇죠!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불독기 불주먹으로! 그렇죠! 원사 배준선 선수! 오늘 완벽도도 좋거든요? 네! 자 여기서 몇 번 더 때리면 기절 상태 연장될 거 그렇죠! 연장됐죠! 어? 올려주는 네. 거 보세요. 하나. 최대한 탈출기라던가 불굴 같은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중 콤보와 그 다운 상태 이상 위주로 공격을 끌고 가는 게 네, 진짜 좋은 선택입니다. 자 배치야, 배치 잘 맞췄어요. 하지만 떨어뜨리고 네, 각도를 올리고 공격치기. 오늘은 근접전에서 이수환 선수가 좀 뭔가 좀 잘 안 풀리네요. 네. 끌어오기를 통해서 뒤구르기 캐치도 너무 성급하게 던져서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좀 마음이 전체적으로 급한 것 같습니다. 자, 쓰러지면 안 되지 않고! 아닙니까! 드리블이 오늘 그냥 일부러 도어 반격 던져주고 반격 일부러! 네, 또 맞았어, 또 맞았어! 컨택 정말 좋아요 지금. 네, HP 역전 내려치고요! 또 올리고! 연타 이어집니다! 내력 없으니까. 자, 비주얼 건사 배준성! 3대 0 갑니까 진짜? 네! 자, 이대로 3대 0까지 끌고 불 답답하니까 지금 그렇죠. 던졌어요. 던졌어, 던졌어요. 승부수 던졌어요. 네. 던졌어요. 방해, 방해. 아, 도끼에 불 들어왔죠. 아, 파동을 통해서 굴세 여유로 뜨리고 올려치고. 네, 쳐올렸고요. 네, 되게 딱 찍고. 도끼 불도끼 불도끼다. 네, 이거 공격기 잡기 힘든 상황이에요. 별다른 이득을 못 봅니다. 이거 장악에는 성공했지만 네. 그냥 시간 벌기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순정아. 자, 쓰러뜨리는 예술이고요. 계속 다리 걸기 다운 상태 네. 이상으로 정말 조급하게 만드는 플레이. 데뷔까지 네. 역전. 적당하게 올려주고 때리면서 거리 재고요. 네. 자신의 탈출도 도와서 시간 벌고요. 네, 올려주고 나락으로 내려찍고. 자, 나락 이후에 이어지는 방어 불가 상태를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지금 아무런 이득도 못 보고 있죠. 네, 이거. 지금 예측 상태 비슷합니다. 다시 한 올리고. 또 죽었다 살았다 짧게 끌어가요. 거리 보면 천천히 이기는 네, 생각이죠. 한 번 더. 자 이번에 안 빠져버려 치나요? 계속 야금야금 갉아먹으면 배준선 선수가 결국 승리를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네. 자 체력과 남은 시간 20초. 자 그래 한번 뛰어지면 거의 끝날 경기 집니다. 역세 이수환 선수. 네. 자 캐치. 자 잡았죠. 잡았죠. 출기. 출기.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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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이어지기. 세기. 세기. 이어지려 보겠습니다. 배준선 더키. 맞죠. 이 정도 해줘야 불독기죠. 네. 와 역사인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역사가 지금 응원이 엄청난데요. 네. 마지막에 내단꽂기 이후에 마음이 만약에 급했다면 무어 반격의 이 존재를 무시하고 격파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파괴만으로 방어 관통을 시키는 깔끔한 플레이. 네. 야 마지막에 파괴 그 이펙트는 진짜. 상대편 멘탈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어 반격 파고나 말고나 와, 예. 진짜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대전을 가릴 듯한 네. 네, 그런 맹렬한 파괴를 보여주면서 한 세트 따라가면 아직 모릅니다. 네. 네, 기세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산 선수 좋네요. 네. 다시 한번 앞경기 특히 마지막 장면 나오나요? 보죠. 툭툭툭툭 쳐주는 이런 앞파이팅 이런 건 정말 좋았었는데 결국 이걸 또 이겨내네요. 배준선 선수가 굉장히 치고 빠지기에 능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수환 선수를 조급하게 만들면서 심지어 그냥 아무것도 걸리지도 않았는데 불구를 쓰게 만들 정도로 잘 몰아붙였습니다.
계속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뭐 분위기 잘 많이 잡았었죠. 예승의 직감 집어던져. 이야 이거 예. 분명히 반격 자세를 취하는 건 봤거든요. 네. 침착하게 파괴로 반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스킬을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자, 이쁜 불도끼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가끔 심시간 참치도 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과연 4세트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 것인지. 자, 비주얼 건사 배준성과 도옥등 불도끼 이수환의 대결 4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이제 불도끼 슬슬 달궈졌고요. 네. 그렇더니 끌어오면서 그냥 바로 끌고. 네, 네, 잠시 차려. 아유야, 집어던져. 집어던져. 탈책이 바로 빼버리고요. 네. 이렇게 되면 꼭 배중선 선수가 지금 위기에 몰렸죠. 네. 기회 한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좀 시간 잘 벌면서 공중으로도 뛰어올리고 시간 좀 벌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수환 선수 지금 탈출이 두 개 다 살아있거든요. 아, 잘 잡네요. 기회 한번 제대로 내줬습니다. 네. 어제 콧볼 시장을 뛰기죠. 탈출기도 없는 게 까불어. 완전히 있죠. 네. 아, 캐치할 만한 기술은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네. 어? 자, 이제 방역 나서야죠. 네, 채우고요. 근데 오늘 배준성 선수 거리 두면서 시간 잘 벌고 있거든요. 네. 대시. 아, 올렸죠. 비염각이 다운 그 막기가 떴기 때문에 좀 아쉬웠긴 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계속 공격 몰아치고 있어요. 네. 자, 피하고 거리지 않다. 그러게! 아하! 여기서 우리가 반격! 순간의 갈등, 탈출기 안 돌아왔나고 하려는 순간에 딱 쓰면서 네. 타이밍 잘 잤어요. 네, 뭐 차올리기 실패로 돌아갔고요. 와, 뛰었죠! 건물로 기습적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공중으로 띄워주는 게 네.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서 체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네, 한 발에 툭 빼는 게 아니라 참 잘 보고 건물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탈출기 염두에 두고 행위동 돌아주는 거 계속 적중하고 있고 포인트를 계속 따고 있는 건 배준성 네. 선수예요. 아웃복싱의 진술, 아웃비무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분쇄! 자, 여기에서도 더 과감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고요. 내려 뭐 탈출기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네. 상대를 다 맞았고요. 네. 돌리고 올리고 네. 욕사를 상대로 이렇게 마음 편히 때릴 수 있을 만큼 몰아치기가 쉬운 게 아닌데 네. 앞에도 빼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자, 이거 도우도 불룩게 여기까지인가요? 자, 끌어오기 한번 노려볼 법도 한데요. 네. 아, 사명강 또 들어왔습니다. 아, 저 취업을 갖다 보내야 되나 이제요. 잡았다. 반격. 자, 여기서 편하고 불룩게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역사 내가 찍고 내가 그렇게 하세요. 네. 아, 파괴. 상대 체력은 거의 풀피거든요. 네. 이거 뒤집기 정말 힘들 것 같은 게 4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지금부터 가져가는 분위기. 지금부터 딜을 들어가야 가능할 거예요. 네. 지금부터 계속 이겨 몰아쳐야 돼요. 네. 그렇죠. 파괴, 파괴, 파괴. 상태 이상기 모자라. 상태 이상기가 모자랍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 번 더. 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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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네. 여기 있다. 이러면 이제. 자, 이러면. 자, 격화련, 격화련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한방승부! 한방승부! 지금 피발리는 한방승부! 네. 이제 나갑니까? 발구르기 위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면 8초, 7초, 자, 6초, 반쪽까지 갈 것 같은데요? 자, 반쪽 가세요! 반쪽 가세요! 이거 반쪽 갔어요! 반쪽 갔어요! 네! 자, 반쪽 갔습니다! 반쪽! 오! 이게 역사! 네! 자, 봐야 된다니까요? 자, 빛 채우기! 이거 자, 파괴의 힘이 계속 포인트를 따는 건 권상우! 누죠! 그렇다면! 동학동 불덕기 역시 한방의 역사. 네, 한방 제대로 들어갔던 게 누적된 데미지를 이겼습니다. 네, 그럼요. 막 그냥 와, 이걸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말이야 됩니까? 네, 우리 우리 백준호 선수의 여자친구분이 판정의 불만을 제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네. 이게 판정은 오늘 네.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두 막 심판을 매수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심판이 뭔 줄 알고요. 예. 예. 그래픽카드, CPU 때. 그렇죠. 네. 그건 끝났다고 판단, 거의 뭐 판단이 들었었거든요. 네. 한방치기 싸움으로 가면 또 역사가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차하는 순간 지금처럼 캐치 한번 당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또 하고 살살 때려주다가 다시 한번 잡아주고 지진 때린 다음에 불도 켜고 경파위로 들어가면 네. 저기 이묘한이 초고수를 때려잡은 거 아니에요? 저게 이묘한도 그렇죠. 네. 이벤트점에서 상대방을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였던 네. 그렇죠. 허시지학진 이에 분문세 들어가면서 많은 비교 팬츠들에게 아주 뜨거운 막 경기 보여줬었는데 네. 자 이렇게 주변에 서포트를 해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도덕불덕기 이선 선수도 전치 한풀 이번 주 일요일에 한 번 더 쓸 수 있을지 자 아니면 자 배준성 선수 아 오늘 여자친구 응원을 이번 주 일요일에도 한 번 더 받으면서 경기할 수 있을지 자 파이널 세트입니다. 5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미션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네 비주얼 건사. 네 여기서 쉽게 물러날 수 없는 거고요. 역시 초반부터 강하게 건물로 들어가는 건 배중선 선수. 네 의지를 잃지 않았어요. 네. 할 때마다 성공이에요. 네 탈출기를 기본적으로 탈출형 공을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때 뺄 때. 너 여기. 하지만 또 침착하게 유주환 선수 역시 맞받아서 탈출기 빼냈는데 성공했어요. 네. 여기서 유격타 치료타 정도 하고도 또 뒤빠지고요. 자 보다가 한번 잠시만요. 박경희! 박경희만 안 되는데 탈출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네. 자 앞으로 한번 20초 어떻게 맞추나요? 여기다 박에 맞으면 박에 맞으면 여기 노란자 원성함이 네. 와 춤을 추듯이 그래도 잘 피해 나왔어요. 네 아직 많이요. 이 정도면 선방한 거예요. 선방한 거예요. 자 기절 떴죠? 성공 기회가 이 선수가 따라가는 법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장악 이용해서 자신의 공격대 잡는 거예요. 네, 아 여기도 방해 맞다, 방해 맞다, 방해 맞다. 탈출기가 와도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 또 안 쓸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 네, 네 이거 역사 이선환 선수가 많이 유리해지는데요. 네, 백준석 건들리면 안 됩니다. 발구르기 위에 그렇죠. 썼다라는 건 그만큼 눈물을 머금었다는 거예요. 네, 철상구. 철상구 맞았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 아, 잠기네요. 결정적이에요. 5초 정도 남은 상황 탈출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번겨야 될지 여기서 쓰나요? 피쉐! 야 도복덕 불독기 네 침착함에 아 역수입 네 0대 2에서 아, 역수입이죠 역수입이죠 버렸고요. 네 그럼 이번 경기는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예 침착함으로 역전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물론 그 백준선 선수 입장에서 참 안타깝겠습니다만 아 승승했을 때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불도끼가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우리 달궈질 때까지 틈을 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아 3세트에서 승을 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승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수환과 자 백준선의 대결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초반에 성공이 좀 들어간다 했습니다. 아 이거 막 방에 맞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뭐 어떻게 네 여기서 이미 상황이 좀 많이 길어졌었고요. 사실 건사는 역사상으로 단순합니다. 저 탈출기가 한 20초 10초 남았을 때 잡히게 되면 일단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 근데 그걸 두 번이나 잡혔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건요. 네 도끼질이 도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순간에 끝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자 조국동 불도끼 자 우리 영몽벅 이수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진출전에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꽃정이니까 IGS는 권사 배준성 선수 나 시즌2에서 아,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배준성 네 그렇죠. 네, 역능이 뭐 역사 역시 멋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역사들 진짜 나오면서 어떻게든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최종 진출전까지는 가네요. 네 저는 권사도 이제 마지막 경기 박경민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아연이 역사 송현성과 정민락 권사 박경민 다시 한번 펼쳐지는 권사와 역사의 대결을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할고요. 자 이수환 역사는 최종전 진출 그리고 아쉽게 배준성 선수는 탈락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오늘의 마지막 경기 D조 대대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